네, 여러분, 저는 지금 태국 방콕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서점 가서 책들을 좀몇 권을 사다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고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의 성향이 좀 열심히 살고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더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롭게 뭔가를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잘 살기 위함이잖아요. 뭐그 목표가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돈 이외에 그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 책을 네, 저는 약간 해외를 나오면 늘 하는 저만의 트레디션이 있어요. A tradition. This was now a tradition now that we're doing this. I love. Cheers. I love burgers. 그게 뭐냐면 서점 가서 꼭 책을 좀 한두 권은 사 가는 편인데, 뭐 사실 국내에서도 이거 다 아마존에서 주문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해외 나가면 나를 위한 뭔가 선물을 사주고 싶잖아요. 살면서 공부를 할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특히나 뭐꼭 이렇게 뭔가 머리에 넣는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배워야 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세상에. 저도 어릴 때부터 막 책을 열심히 읽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20대가 되면서 삶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괜찮은 멘토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 멘토를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내가 궁금한 것들을 책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과 저는 인연이 됐었고요. 그게 뭐 20대 초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원래 책도 책을 보다 보면, 아, 이게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되는구나 하게 되면 책을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영어로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문구나 구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계속 보고 있죠. 세상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들 뭐 구글 서칭을 해봐도 그렇죠? 근데 결국 우리가 뭔가 더잘 살기 위해서 영어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뭐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기 위해서. 왜이 세상에는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인터내셔널리하게 정말 대단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자막이 없어서 못 듣는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할수 있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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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엊그저께 이 태국에 와서 그 탑건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 탑건 2거든요. 첫 번째 영화가 아마 86년도인가 나왔을 거예요. 제가 영화를 당연히 여기 와가지고 당당히 보러 갈수 있었던 건 제가 영어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어 더빙이 여기에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물론 100% 다 이해하진 못했어요. 왜냐면 어떤 표현들이 저에게도 어렵냐면, 뭔가 이게 비행을 하는 파일럿의 이야기다 보니까 에비에이션, 그러니까 항공과 관련된 단어를 쓴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좀 놓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떤 해프닝이 벌어졌는지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화를 어디서든 꼭 내가 한국어 자막이 없더라도 그걸 그냥 볼수 있는 거예요. 저도 뭔가 영어를 공부한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그냥 일상에서 소비하는 거예요. 컨슈밍 하는 거라고 저는 계속 학생들한테 마인드셋을 좀 다르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내가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필요한 어떤 지혜로운 얘기를 듣기 위해서 난 영어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은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드렸었어요. Still like an artist. 이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추천을 해서 저도 읽고 싶었던 책이었고, 내가 나의 작업물을 세상에 어떤 식으로 내보일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다 읽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읽고, 또 그게 저의 강의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지금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책인데,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The Almanac of Naval Ravikant인데, Naval Ravikant는 사람 이름이요. 네, 이분이 상당히 유명한 엔젤 투자자이기도 하고 또 CEO이기도 하는데, 이런 어떻게 부를 얻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또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된 거고요. 앞에 여기 Forward by Tim Ferriss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페리스가 앞에 서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의 맨 앞에 파트 1에 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understand how wealth is created.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라는 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뭐 이미 여러분들 부와 관련된 책들 굉장히 많이 읽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뭔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모든 공부는 이 궁금증에서 비롯돼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할 때도 그냥 뭔가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에 막 아, 정말 내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결국은 영어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전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기 위함이고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알고 싶은 정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모두 공부하기가 재밌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앞으로 영어 콘텐츠 그리고 영어 강의를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제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 개발로 마인드 세팅도 새롭게 하고 또 영어도 공부하고 1석? 2조? 3조?는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래서 오늘은 또 코스무지나 선생님이 됐지만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지금 태국에 와서 제가 이제 4일차인데 제가 이렇게 노마드 라이프를 산 지가 이제 10년이 됐어요. 저는 뭐 이렇게 랩탑 하나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조금 지금까지 했던 일보다는 좀 상당히 큰 일을 좀 계획하고 있고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설계도를. 같이 협업하는 우리 팀원들이 또 생기고 더 큰 일을 하려다 보면 저의 약간 이런 좀 자유로운 영혼의 마인드를 좀 내려놔야 하지 않을까 조금 고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큰 영향력을 좀 미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요즘 점점 더 크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결국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영어 생각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라서라기보다는 두려워서거든요. 이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아까 Thinking English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먼저 깨트려야 할 건 영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영어에 대한 잘못된 감정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영어 영상에서 이런 주제로 하나를 공유해 드렸을 거예요. 갑자기 그 교수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언어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배우면 절대 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nxiety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굉장히 편한 마음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러면 바깥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더 밝은데 네, 지금 호텔에서 보고 있는 뷰입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 이름이 리버시티 밴콕인데 어제 전시를 보러 갔어요. 굉장히 좋은 전시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브이로그를 통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